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영상을 6분에 걸쳐서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속도가 빠르고 비행 궤도가 복잡해서 요격이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커다란 미사일을 실은 차량 옆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걷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하자 탄두덮개를 활짝 열고 미사일을 곧게 세우더니 희뿌연 연기를 뿜어내며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포 16 나형의 모습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이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 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북한은 1분 45초 동안 발사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내며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대남 공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 본토 겨냥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주일 미군과 괌 미군기지 타격용 IRBM까지 고체 연료화를 완성해 신속 공격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고도 101km에서 하강하다가 재차 상승하는 풀업 기동으로 1000km를 비행했다며 기존 원뿌량과 다른 글라이더형 탄두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2차 풀업 기동은 없었고 비행 거리도 600여 km로 과장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